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월요일에 했던 하체 운동 영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하체 운동을 두 번 하는데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하는 날이고 그 이외에는 전면부, 대퇴사두를 집중해서 운동하는 날입니다. 항상 운동의 시작은 웜업으로 하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10분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이 끝나고 마지막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영상입니다. 하체 운동을 하는 날에는 최소 20분 정도의 웜업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하는 날인데 몇 주 전까지 오거스트 753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볼륨이 너무 과해서 최근에 웬들러 531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1회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5회, 두 번째 세트는 3회, 마지막 세트는 1회를 하는 아주 짧고 굵은 운동입니다. 다음은 핵스쿼트입니다. 프런트 스쿼트를 자주 했었는데 헬스장의 핵스쿼트 머신이 훨씬 더 자극이 좋고 로테이션 속도가 좋아서 요즘은 두 번째 메인 운동으로 핵스쿼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루틴에서 두 번째 운동이 첫 번째 운동보다 강도가 더 센데 그 이유는 항상 마지막 세트를 드랍 세트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세트의 핵스쿼트를 마치고 4세트째인 마지막 세트는 원판 6장, 4장, 2장, 그리고 빈봉으로 진행을 하고 횟수는 첫 번째 세트의 횟수보다 많거나 같게 나머지 세트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CC 스쿼트의 변형인 스플릿 CC 스쿼트입니다. 다리의 전면부 이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CC 스쿼트는 느낌이 잘 오지 않고 잘 할지도 몰라서 그 변형인 런지 형태의 스플릿 스쿼트로 하는 편입니다. 색다른 느낌의 펌핑감을 주니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그컬과 익스텐션, 그리고 힙 어덕션, 어덕션을 진행했습니다. 레그컬과 익스텐션을 묶어서 슈퍼세트로, 어덕션과 어덕션을 묶어서 슈퍼세트로 진행했고 운동 막바지인 만큼 무게는 낮추고 최대한 남은 힘을 꽉꽉 쥐어 짜주는 식의 운동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복근 운동으로 웨이티드 케이블 크런치 그리고 레그레이즈로 하체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